사랑해요. 이모님이 안 계시는 주말 일요일이고요. 준기도 출근을 해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서 육아를 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마루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매일매일 토하고 옆에 잘 오지도 않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동백이 안고 있는데 숨 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지? 마루 숨 쉬는 게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이제 토를 막 하더라고. 쇼파에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없어서 동백이 이렇게 안고 발로 이렇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제 발에다 토하고 동백이 안고 막 화장실 가가지고 발 씻고 막 새벽 수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선언을 했어요. 마루한테 절대 화내지 말자. 동백이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마루도 막 같이 울고 이러니까 제가 좀 화를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만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아 대부분 준기가 시킨 거구나. 내가 시킨 거 하나밖에 안 왔네. 왜 없지?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겠더라고요. 일단 아기 데리고 외출할 때 분유 타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호병. 오! 온도가 나와 이렇게. 이렇게 싹 하니까 온도가 나와. 대박? 일어났네. 우리 동백이 되게 뽀얗네. 왜 이렇게 여기 빨갛게 나오지? 무슨 토마토처럼? 준기가 자꾸 동백이 보고 비비고 김치만두 같다고. 조리원에서 맨날 이 그 흰색 저고리만 입고 있는 거 보다가 이렇게 사회 옷 입으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머리 혹이 여기 두 혈종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몇 개월이 걸린대요 흡수되려면. 근데 이게 골반에서 껴있어서 되게 좁았어가지고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 뒷모습 보면 혹이 머리에 이렇게 짱구처럼 나있거든요. 이게 약간 그거 트레이드마크 같이 됐어. 혹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 엄마가 동백인지. 어때 세상은? 동백아 세상은 어때? 신기하지? 아 귀여워. 내가 반사했나 요렇게 요렇게 누가 먼저 했나 요렇게.
와, 37까지 내렸어. 밥 먹고 나니까. 뭐지? 아, 기분 좋다. 아니, 밥 먹고 난다고 어떻게 2도가 내려가? 바로 언니랑 여기서 자자. 동맹이 살쪄서 수화들이 껴. 대부분이 껴. 빵빵하구만. 주사 빵야빵야 하러 가요. 우리 애기. 너 오늘 주사 두 대나 맞을 거야. 어우, 얌전해. 너무 많이 얼굴에 힘을 줘가지고요. 빨간 딱지 같은 게 다 올라왔어. 그리고 바로 기절. 예방접종을 하고 나와서 병원에서 나오기도 전에 그냥 애가 픽 쓰러져서 잠이 들었거든요. 거의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러고 있어요. 예쁘다, 우리 애기. 우리 동백이 서울서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백이 엄청 큰 황금도 어쩌세요. 잠이 다 깨버렸어? 엄마보다 늦게 잘 거예요, 오늘도? 사랑해요. 왜이래다. 전몸살이 왔는데 진짜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왔어요. 부위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알겠어. 딱 누르면 정확하게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뜨겁고. 병원 갔다 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어요. 계속 잤는데 열이 떨어지질 않아. 어지러워요. 유선염에는 마사지만 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프긴 한데 산후조리원에 내일 유선염 마사지를 예약을 했어요. 최대한 유축하고 최대한 짜내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진짜 샤워하면서 막 혼자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전몸살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다 이제 뭐 출산 후 2-3일 안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모유수유를 했는데 직수를 했는데 이게 아기가 깨물어서 뭐 상처가 나서 거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좀 전에 마지막으로 체온 됐을 때 딱 39도 나왔는데 분명히나 약도 먹고 유축도 하고 했는데 39도 나온 거 보고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처음 겪는 거니까. 여기 통증은
뭔가 시간이 갈수록 지금 심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화장실에서 계속 짜냈는데도 염증에 막혔는지 나오질 않아. 진짜 너무 아파. 가슴에 염증 하나 생겼다고 열이 이렇게 40도까지 오르고 이렇게나 아프다고. 진짜. 도대체 여자의 가슴은 도대체 뭘까? 진짜 뭘까? 아, 미치겠네. 모유 수유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관문이 너무 많아. 근데 틱톡 조기를. 마사지 받으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기절했어. 모유, 우야. 모유만 먹으면 이렇게 기절해. 우야, 트루 마셔야 돼요, 아저씨. 배가 빵빵. 그랬어? 기분이 좋아요. 이야, 우리 애기 이제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해. 어이야. 어이야. 그랬어? 응.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어, 아줌마 누구야?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야, 너는 진짜 실물이 진짜 잘생겼다. 잘생겼지? 어머나. 실태, 누구 실태? 닮았어? 누구 닮았다? 동배가 목소리가 진짜 별로야, 그지? 누구 닮았다, 동배가. 맨날 좋은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잘생겼다, 어? 아가가? 어, 진짜 너무 조금이야. 진짜 그거 같아. 그 말랑이, 말랑이. 사진이랑 달라? 너무 달라. 나 사진이랑, 너 사진 진짜 못 찍어. 아, 그래? 어. 근데 애들. 찍지 마, 그냥. 원래... 아니, 실물을 못 닮네. 막말 아니야, 막말? 동배가, 응. 어차피 뺄 거잖아. 어우, 예뻐. 조금해. 서로 훈수 두네. 그러니까 나때 그렇게 했거든? 나때 이렇게 했네.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해?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진짜. 이게 누구예요? 엄마. 이번에 오자마자 머리도 못. 야, 담비야, 셋째다. 미쳤냐고. 쟤는 무슨, 너 나보다 하잖아. 같이 키우자고. 같이 쭈쭈 먹이자고. 같이 못 키워. 근데 동백이 되게 순, 얌전하지 않아? 얌전한데 잠을 안 자네. 어, 맞아. 얌전하게 안 자. 조용하게 오래가. 근데 누편아도 안 울어? 누편은 울어. 그래. 그래? 손 탄 거지 뭐. 그치? 아니, 손 타도 돼. 동대가. 아니, 그건 어떻게 아파. 발로만 동대가. 진짜 따뜻하다. 너 나중에 산후동이 같은 거 해. 반찬을 못해서 안 되겠네. 아버지 미안해요. 반찬을 못해서 안 돼. 자, 알아서 해드시고요. 제가 애기만 볼게요. 왜 너 나중에 반, 너 예전에 반찬까지 아, 생각한 옛날 게 있었잖아. 처음에 막 아무것도 모르 시절. 이렇게 딱 내려놔서 콜 잠 깨워버리기? 아, 지금 잘 깨우는 법. 바닥에 내려놓기. 내가 동백이를 깨워볼게. 둘 다 쉬쉬 버리고 있네. 무슨 일이야? 와, 진짜 재밌게 잘 놀아주신다. 응. 무슨 일이야? 재능이 있으신데? 재능이 중. 악마의 재능. 악마의 재능이라니, 그지? 오, 힘쎄. 하린이 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니 힘세. 이모. 제니 이모랑 같이 살겠대. 오, 방구 꼈어. 방구 꼈어? 동빈 방구 많이 껴. 동빈이 가끔 방구로 대답해. 저번에 지금 기가 동백아 사랑해.
이뻐. 아, 나 이거 꼼꼼한, 그, 궁금한데, 움직임. 해봐, 해. 약, 약 넣어봐. AA인가, 뭔가? 우와, 조심해. 흔들면 하지 마. 오! 오, 우리 아들. 너무 느려. 오! 어이구. 와우. 여러분, 저는 너 왜 또 엄마가 카메라 키니까 칭얼거려. 너 왜 그래? 응? 요번 주 초에 이제 전몸살이 오고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마사지 두 번 받고 왔고 되게 말랑말랑해지긴 했는데 아직 그 딱 염증 부분이 정확하게 그 부분만 정확하게 빨갛고 뜨거워서 아직 그 부분은 여전해요. 병원에서도 마사지에서도 하는 얘기가 술 최대한 하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염증이 있으면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약도 수유에 상관없는 약이고 첫날만 잠깐 중단했다가 제가 괜히 무서워서 지금은 계속 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염증이 나아지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딱딱하게 굳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항생제 약을 먹으면서 더 딱딱해진대요, 점점. 그리고 되게 좀 오래된 것 같대요. 나오는 구멍들까지 다 막혀가지고 그걸 계속 뚫어주는 마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배추로 이렇게 팩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지금 저 하고 있고 아 뭔가 이 아프고 나니까 얼굴도 좀 늙은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계속 뭔가 열감이 있는 건지 미세한 식은땀과 이건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지만 은은한 두통과 그게 계속해서 있어요. 와 전몸살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몸살로 온 게 더 힘들었지 아프기는 아팠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저 원래 진짜 몸살이 안 걸리는 편이라서 큰 이슈가 있을 때만 걸리거든요. 신종플루, 코로나 딱 이럴 때 걸리는데 또 배고파? 우리 이게 또 배고프구나.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네네. 동백이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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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다. 미안해. 너 50일 촬영 때문에 전화한 거야. 응, 알겠지? 이해했어? 오케이, 밥 먹자. 저기요. 저기요. 머리가 다 벗었어. 아저씨. 미안해 너무 크게 웃었지. 미안. 이렇게 렌즈를 딱 보네요. 세 번째 마사지까지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염증이 사라졌어. 아, 너무 좋아.
살겠다 진짜. 이제 동백이랑 집에 있은 지 3주 이렇게 됐고요. 이제 다 나왔어요. 싹 나왔어요. 저번 주 주말에 이제 갑자기 조금씩 뭔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내가 좀 둔한가 봐. 잘 몰랐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살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에어컨 바람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동백이 태열 때문에 집을 되게 춥게 해놨거든요. 종기는 가고 이모님 이제 오시고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모님 계실 때 한 1시간 정도 편집하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잘 있었거든요. 밥도 잘 먹고. 근데 살살 근육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푹 덮고 누워있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날씨에 너무 추워가지고 누워있다가 이제 이모님이 퇴근하실 시간이 돼가지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이제 열이 펄펄 나고 있는 거죠. 이모님은 이제 퇴근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이모님은 일단 가시고 준기한테 열이 많이 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각성을 몰랐대. 동백이를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전몸살은 생각도 못했고 코로나 아 이거 큰일 났다. 마스크 끼고 이제 긴팔로 갈아입고 막 옷도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찾을 힘도 없어.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 코로나 아니면은 전몸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몸살 증상 이런 거 찾아보고 했는데 비슷한 거예요. 둘이 발열 있고 오한 오고 이런 거 증상이 비슷한데 딱 하나 이제 다른 게 있었어요. 가슴 통증과 염증 있는 부위가 빨갛고 뜨겁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확히 염증이 난 부분이 딱 이렇게 세모나게 빨간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전몸살이다. 케어하고 있다가 이제 준기가 와서 밥을 한 끼를 먹었어요. 땀을 한 방울씩 쫙 빼고 나니까 체온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괜찮은가 보다. 전 회복력이 되게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냥 잠깐 아팠던 건가 보다 이러고 이제 밤 됐는데 갑자기 또다시 열이 오르더니 낮과는 차원이 다른 오한이 또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혼자 여기 있었는데 에어컨 끄고 겨울 이불 두 겹 덮고 보일러까지 켰어요. 원래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오한 오면은 오히려 더 막 시원하게 해야 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온몸에 소름이 계속 돋아. 그렇게 밤을 보내고 일어났더니 열이 39.5도가 넘은 거예요. 와 이거 미치겠다. 이모님 출근하시자마자 이제 병원에 갔죠. 딱 그냥 부위 보시더니 바로 유선염이라고 염증이네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열을 내리려면 병원 가야 되고요. 마사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집에서는 양배추 사와서 양배추 팩 해서 계속 차갑게 해주고 술 텀에 맞춰서 직수 그리고 유축 잘 했고 약 처방, 양배추 팩, 마사지 그리고 모유수유 엄청 빡세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마사지 받으러 갈 때쯤에는 완전 부드러워지고 젖도 잘 나오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몸살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공포더라고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겪어본 적도 없는 거고 근데 일단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마사지를 하라는데 손도 못 대기 아프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유선염이 다 나았고 이제부터는 이제 단유를 하려고 해요.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얘가 물고 있는 모습이 또 너무 예쁘잖아. 그리고 내 몸에서 언제 또 우유가 나와. 얘도 너무 잘 먹어주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었고 한 100일까지는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너무 아쉬워요. 생각하면 혼자서 육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밥을 챙겨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이모님이 점심 차려주시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게끔 해놓고 가시고 근데 사실 저녁도 얘 안 자고 그러면 먹기 힘들거든요. 분유가 요즘 엄청 잘 나오는데 영양소를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엄마의 모유를 주는 게 맞나? 라는 고민과 그래도 모유가 좋지 라는 말들과 개인적으로 모유 라이팅 되게 많이 당했어요. 저는 뭐 이런저런 고민 끝에 수유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단유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자연 단유를 하려고 직수하는 횟수도 줄이고 유축 횟수도 줄여가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엔 단유 마사지를 먼저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니까 자연 단유도 충분히 방법이 있고 단유 마사지라는 게 개념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단유하는 동안은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단유 마사지를 받는 거는 엄청 계속 자극을 줘서 마사지를 받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연 단유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한번 해보고 그것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으면 남기도록 할게요.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동댕이 한번 보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